예, 여기 물이 셉니다 지금. 이제 이게 마지막에 해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IT스팀입니다. 이번 그래픽카드는 우선은 일단 컷수로 개조한 제품 같이 보이죠? 근데 접수가 이렇게 됐어요. 일단 제품은 모델은 3080Ti 토마호크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픽카드 테스트 시 클럽과 전압 전력이 급격하게 낮고 온도가 높다고 얘기합니다. 컷수 제품에도 80에서 90도를 넘긴다고 하거든요. 초냉과 공냉 차이는 보통 한 10도 이상 나야 되죠. 그럼 얘가 플로더시 보통 이제 공냉에서 한 75도 정도 이제 GPU 평균 온도입니다. 핫스팟은 이 코어랑 방열판과 이제 접점이 제대로 안 맞으면 코어 중에 가장 높은 온도를 표시하기 때문에 밀착이 100% 이렇게 다 되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평균 온도가 GPU 평균 온도가 75도면 핫스팟 온도는 한 10도 정도 더 높다고 보시면 돼요. 10도에서 15도 정도 그 정도 보면 정상인데, 얘는 지금 평균 온도가 80에서 90이면 작동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사실상. 근데 지금 뭐 클럭이 떨어진다 라고 하면 뭔가 기판에 문제가 없으면 이게 접점 부위가 안 맞거나 급격하게 치닫는 온도를 열 해소를 못 해준다고 봐야 되겠죠. 뭐 보내시기를 많이 보내셨어요. 이거 워터펌프, 그 다음에 슈냉액, 나디겠죠? 직접 제가 봤을 때는 개조를 해서 활용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게 좀 호수도 다 안 막아주셔서 물이 다 흐르고 있어요. 컷수 제품은 슈냉액 누수화되기 때문에 분해해서 보내시게 되면 다 막아주셔야 돼요. 호수 부분들 안 막으면 물이 흐르잖아요. 자, 이건 일단 워터펌프고요. 배관 뭐 이렇게 보내셨어요. 우선은 열어봐야 되겠죠. 얘는 워터펌프가 보이기 때문에 안에 투명하죠. 물 순환되는 거는 당연히 보였을 거고, 워터펌프가 회전을 안 하게 되면 물이 순환이 안 되겠죠. 그러면 이제 고열이 발생되긴 할 텐데, 이건 보이는 제품이라서 물 순환은 아마 정상으로 됐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은 얘를 열어서 기판을 오픈했어요. 한번 테스트를 먼저 한번 해볼게요. 뭐가 문제인지. 일단 기판에 문제가 없으면, 여기 볼트는 또 하나가 없네요. 숨은 볼트가 없는데, 아 여기 볼트가 두 개가 있네. 볼트들 다 확인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기판 파손되거든요. 강제로 뜯어버리게 되면. 자, 뗄 때 제가 어느 정도 잘 뜯긴 뜯었는데 접점이 조금 의심이 갑니다. 이제 GPU 접점이 의심 간다는 거는 스몰 패드 두께 때문에 방열판에 GPU 코어가 밀착이 딱 안 된다고 보셔야 돼요. 제가 매번 설명드리지만은 이게 개조하실 때 메모리 온도도 중요하지만 GPU가 더 중요합니다. 이 메모리 쪽 스몰 패드를 두꺼운 걸 발라버리면 GPU가 들떠버려요. 지금 붓기는 붙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완전 밀착이 안 됐어요. 완전히 밀착되면 완전히 쫙 펴지거든요. 스몰이. 근데 이렇게 붕 떠있다는 거는 아마 이 스몰 패드 두께가 비호환이거나 아니면 얘 방열판 구조 자체가 밀착이 딱 안 되는 그런 증상이죠. 일단 스몰 패드를 다 제거하고 한번 눌러볼게요. 스몰 패드는, 여기. 스몰패드 스몰그리스 다음은 무시합니다. 문제는 이 두께가 정상적인지는 알 수 없죠. 이게 지금 2mm짜리. 자, 우선 이렇죠. 네, 전원부 쪽도 스몰패드 일단 다 제거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GPU 쪽이 이게 밀착이 딱 되는지를 먼저 봐야 되겠죠. 다른 쪽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일단 슬롯만 잠깐 청소 좀 하고요. 스몰을 몇 군데만 찍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발랐습니다. 그러면 이게 딱 압착이 됐을 때, 지금 패드는 다 제거했죠? 압착이 됐을 때 이게 완전히 딱 이제 펼쳐져야 됩니다. 완전히 펼쳐져야 되거든요. 이렇게 하니까 지금 공간이 좀 뜨니까 밑에 뭘 좀 덧대야 되겠네. 일단 이 정도만 덧대 놓고요. 붙여 보겠습니다. 자, GPU 위주로 한번 눌러 볼게요. 자, 이제 이 상태에서 딱 떼면, 자, 확인이 다르죠. 아까랑 확인이 다르죠. 그러니까 결론은 얘는 뭐 제가 테스트는 해보겠지만 스몰패드 두께 때문에, 이 스몰패드 두께, 얘 두께 때문에 이게 메모리 쪽에 스몰패드를 두꺼운 걸 발라버리면 실제 중요한 GPU가 떠버립니다. 떠버리면 이제 완전히 떠진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열 전도율이 현저하게 떨어졌던 거예요. 얘도 2mm짜리예요. 얘도 2mm짜리거든요. 그럼 얘도 2mm짜리예요. 보내신 것도. 이거는 예, 테스트 다이로 와서 잠깐 테스트를 해볼게요. 메모리랑 GPU 통신으로 테스트하고 있거든요. 이상 없어 보이죠? 일단 발열 이슈가 있다고 하셨으니까 옆으로 잠깐 옮겨서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옆에서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요. 뭐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보면 드라이버가 다 정상입니다. 다 정상으로 잡히고요. 지금은 이제 로드를 100% 안 시킨 상태에서는 이제 메모리 온도는 지금 방열판이 없습니다. 방열판이 없어서 메모리 온도가 지금 로드가 없더라도 이렇게 온도가 높고요. GPU 평균 온도 핫스팟은 정상이죠. 클럭도 지금 아이들 시에는 뭐 거의 로드가 없는 상태는 정상이에요. 근데 풀로드를 시키면 클럭이 떨어집니다. 하강하죠. 이제 계속 테스트 못하고요. GPU 온도가 계속 상승할 거라서. 자, 로드를 99% 걸면 클럭이 떨어져요. 자, 로드를 다시 내리면 그리고 올라오죠. 여기 정보를 보니까 밑에 여기 오른하고 있죠. 여기 이게 아마 전원 회로 쪽에, 전원 제어 회로 쪽에 뭔가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일단 회로도가 동일한 게 있는지 확인해야 되고요. 우선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원인을 찾아봐야 되는데 원인 찾기가 좀 까다로운 증상일 수도 있어요. 저도 요 증상은 처음 보거든요. 수리 자리로 가서 점검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여기 촬영 전에 쭉 몇 가지 훑어봤거든요. 근데 문제가 있는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몇 군데가 있는데 일단 이 부분, 자, 순행이 누수됐죠. 여기랑 누수돼 가지고 지금 세척이 안 되고 산화 부식이 진행되고 있어요. 이렇게 순행이 이렇게 되면 뭐 이 부분은 뭐 콘덴서 없어도 작동은 되겠지만은 이렇게 되면 나중에 이제 회로가 부식되고 산화 처리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제거를 하도록 할게요. 뭐 심각한 문제는 아니라서 뭐 전체 기판을 세척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부분 세척하면 됩니다. 여기 부식 산화됐죠. 근데 여기는 실제 소자가 실장되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건 뭐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여기, 자, 부식됐죠. 이 부식 진행됐죠. 이게 아마 LED 단자네요. LED가 출력되는 곳인데 어차피 워터블록을 순행으로 해놔서 뭐 큰 의미는 없는데 그래도 솔더링은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예, 나중에 산화돼서 패드가 완전 떨어져 버리면 납땜이 아예 안 되거든요. 자, 그리고 이게 쭉 훑어봤는데 뭐 다른 데는 큰 문제 없어 보입니다. 근데 여기 이쪽 한쪽이 돼 있었는데 여기 볼트 치부 하시다가 여기 지금 뭔가 문제가 있죠. 네, 잘못 치부 하셨다가 했는데 이게 만약에 이쪽으로 왔으면 뭐 소자가 또 파손됐거나 쇼트가 났을 수 있어요. 이런 부분도 확인됐고요. 그 다음에 다른 부분은 뭐 부식이 있거나 이런 부분은 없어요. 없는데 여기 MOSFET 뒷단 여기 소자가 하나 있었던 게 없어졌죠. 아마 이게 전원 제어 회로 쪽에 뭔가 신호 전달이 안 돼서 스위칭이 제대로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요거를 일단 실장하고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자, 테스트를 잠깐 했는데 좀 전에 조치했던 부분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관련이 없고, 자, 아까 교체했던 부분이 여기죠? 여기랑, 다음 여기 세척했고요. 뒤쪽에 예, LED, 예, LED 단자, 여기를 점검했고, 그 다음에 신호전달용 컨덴서가 여기 있죠? 얘를 했는데, 개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분석을 해봤는데, 포인트를 찾은 것 같습니다. 어디냐면, 여기거든요? 여기 지금 순행액이 침수해서 부식이 좀 진행됐어요. 이 부분이 아까 점검할 때 잘 안 보였거든요? 요게 전원 제어 모니터링 하는 IC에요. 그러니까 얘가 뭔가 전원 제어 쪽이 신호 감지가 제대로 안 되니까 스위칭 자체가 제대로 안 됐던가. 둘 다 빵홈이거든요. 얘 두 개가 빵홈이에요. 근데 패드랑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이렇게 찍어보면 얘는 연결되어 있죠.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얘도 이렇게 도통이 됩니다. 근데 얘는 찍어보면 도통이 안 돼요. 안 되죠. 그리고 위에 패드 쪽이랑 밑에 내층으로 들어가는 이 패드를 좀 제거해 보겠습니다. 하고 찍어보면
예, 연결이 안 돼요. 그럼 이게 부식 산화돼서 밑에가 패드가 떨어졌다는 소리거든요. 이 부분이 여기입니다. 예, 이 IC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얘도 찍어보면 예, 빵홈이죠. 얘도 빵홈이에요. 이렇게 12V가 걸리는 부분이고 얘가 지금 저는 모니터링 IC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얘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아마 이 저항 때문에, 이 빵홈 저항 때문에 아마 뭔가 제어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얘를 바꾸면 아마 정상적으로 돌아올 것 같죠. 얘를 한번 떼볼게요. 네. 이게 밑에는 붙어 있는데 위에 패드가 날아가서 이게 도통이 안 된 것 같아요. 일단 죽었어요. 죽었거든요. 일단 떼내버리고요. 이제 이게 마지막에 해야 되는데, 또 안 되면 머리 아픕니다. 일일이 하나하나 다 확인하는 것도 힘들거든요. 저항은 빵홈짜리를 미리 준비해놨어. 제가 볼 때는 얘가 확실합니다. 얘가 확실할 것 같습니다. 이게 전원제어 IC 쪽이기 때문에 이렇게 울어야 되죠. 이렇게 울죠. 그럼 얘랑 연결되어 있는 게 지금 이게 4번 핀이거든요. 연결된 게 4번 핀이 연결되죠? 네, 연결돼요. 마지막이라고 판단하고요. 다시 테스트를 한번 해보러 이동할게요. 잡힌 것 같습니다. 지금 12V 정상으로 잡힙니다. 어데이지도 정상이고요. 이렇게 돌려보면 예. 이제 여기 클럭은 이제 메모리 쪽 위주이기 때문에 좀 낮게 나오는 거고요. 일단은 돌아왔습니다. 돌아왔고 정상적인 로드를 한번 걸어볼게요. 펌아크는 메모리 쪽 열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계속 돌릴 수는 없고요. 자, 보면 예, 정상으로 돌아왔죠. 아까 걔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일단 클럭 문제는 이제 해결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 수냉 쿨러 예, 워터블럭 달아서 예, 점검 테스트를 다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기판은 네, 수리가 다 됐죠. 아, 이거를 다 달아서 제가 테스트하기에는 공간이 조금 달기가 좀 애매하긴 한데 일단 한번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스몰 패드는 보내주신 거니까 이 스몰 패드로 해서 활용을 해 보도록 하고요. 기존의 스몰 패드 얘는 이 뒤쪽 뒤쪽에 붙여주도록 할게요. 이쪽에 아마 이 접점이 될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자르면 되겠죠. 상태로 붙이겠습니다. 수냉을 붙고 가동을 시켜봐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다 풀려 있는 상태고 누수가 되면 또 문제가 되겠죠. 여기 지금 여기 보면 들어가는 곳, 나오는 곳도 있죠. 물이 이렇게 들어가고요. 이게 나오는 곳입니다. 나오는 곳을 여기 꽂을게요. 워터펌프. 물 들어가는 쪽. 그 다음에 워터펌프에서 나오는 거를 라지에이터로 들어가게끔 설치하고요. 자, 이렇게 되면 일단 물 공급은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이제 물을 주입하면 펌프로 타고 라디로 돌고 열교환을 시키고요. 나온 물이 차가워진 물이 인으로 들어가고 열교환하고 다시 뜨거워진 물이 다시 펌프로 예, 들어가는 방식으로 가동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전원을 인가하면 아마 물이 돌 거예요. 예, 물이 빨려 들어가 버렸죠. 이게 모자랄 것 같은데 물이. 예, 양은 뭐 맞는 것 같습니다. 딱 적당하게 주신 것 같은데 예, 일단은 뭐 조금 모자란 감이 있지만 일단 얘는 기포를 다 빼야 되거든요. 지금 여기 물이 새는 것 같은데 예, 여기 물이 셉니다. 지금 안쪽이 깨졌거든요. 여기 이거 일단 물을 빼고 본드로 좀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아마 호수를 하나 꼽아 놓으신 걸 보니까 이거 안 빼져서 막 이렇게 제끼신 것 같아요. 아, 참, 일이 많죠. 우선 여기 물 새는 거. 이게 호수 문제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이전에 이 호수가 안 빠져서 드라이버로 이렇게 고객님께서 막 제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에 알루미늄 좀 찢었어요. 이제 본드로 좀 처리해서 에어로 불면서 본드 처리해서 바람 새는 곳은 다 잡았거든요. 잡았고 이 호수 이 호수가 여기랑 여기랑 연결했던 호수인데 피팅해서 약간만 흔들려도 또 물이 새요. 그래서 이건 도저히 안 돼서 테스트 하려면 어쨌든 이게 물이 안 새야 되니까 저희 쪽에 실리콘 호수를 일단 대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쪽도 이렇게 뒤집으면 입시팅에서 또 물이 새요. 얘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테스트만 하고요. 제품 받으시면 다시 공랭으로 가시든지 아니면 이거 싹 다 교체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열이 많이 발생되면 라디에서 이제 뭐 열을 식힌다고 하지만 물이 온도가 올라가면 기포가 발생하고 팽창하거든요. 그럼 이제 최고 약해진 부분들에서 누수가 진행돼요. 일단 돌리면 얘는 피트볼램하고 그 RPM 센스 신호예요. 요거는 이제 뭐 CPU 팬 단자에 꼽으면 됩니다. 그리고 전원은 여기 이제 12V 바로 연결되게 돼 있고요. 쿨러는 이렇게 연결해놨고 RGB는 일단 빼놨습니다. 뭐 사용할 게 아니라서요. 기포는 기포 빼는 작업을 충분히 하긴 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기포가 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좀 시간이 지나야 기포가 빠질 것 같아서 수리보다 이 작업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포를 좀 빼고요. 이제 물이 최대한 이게 누수 안 되게끔 테스트는 해드려야 되니까 테스트 다이에 설치를 하고 영상 한번 또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 안 되네, 일 안 돼. 우선 아까 테스트를 했는데 이게 메모리 스몰패드가 2.0이 아니라 아마 1.5에서 1mm, 1mm에서 1.5 사이 제품이 원래 들어가야 되나 봐요. 이게 이제 방열판이 조금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아, 몇 번을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일단 그 중간 접점 부분을 조금 눌러서 잡기는 했거든요. 예. 일단 연결은 이렇게 다 했어요. 제가 뭐 이 워터블럭 뭐 미리수 이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 우선 뭐 달아보고 온도 테스트 해보고 안 되면 다시 분해해서 이걸 한 두세 번 했던 것 같아요. 일단 뭐 거치할 데가 없어서 이제 대충 했습니다. 대충 했고, 예. 일단 물은 순환 잘 되고 있고요. 그 다음 맨 처음에 이제 그 오류가 생겼던 부분이 여기죠. 예. 요 부분이거든요. 12V 정상으로 들어오죠. 그리고 로드를 한번 시켜볼게요. 예. 시키면 예. 클럭도 이 프로그램에서 제어하는 클럭은 정상으로 올라오죠. 저 온도도 아 이거 잡는데 조금 고생했습니다. 이 스몰패드가 스몰패드가 제가 이거 뭐 튜닝 작업을 안 하니까 미리별로 다 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확실한 게 아니면 스몰패드를 다 제공해 주셔야 되는데 일단은 뭐 워터블럭도 다른 모델이고 해서 잡는데 조금 예, 시간이 걸렸어요. 지금은 정상으로 범위 안에 다 들어오는 것 같죠. 자, 정상인 것 같습니다. 피팅 쪽이 약간만 이렇게 만져도 지금 물이 누수가 들려고 하거든요. 위에도 마찬가지고 얘는 이 호수를 다른 걸로 딱 바꾸시든지 피팅을 다 전체적인 이제 고무 패킹이 다 된 것 같아요. 다 점검하셔야 될 거예요. 이게 누수가 이전에도 이거 순행 작업하면서 누수가 되는 게 부식되고 이래서 이제 문제가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네, 온도는 이제 착하게 돌아왔죠. 아니 여기에 기포가 좀 빠지질 않았는데 어차피 이건 그 다시 받으시면 물 다 빼내고 다시 호수하고 다시 점검하셔야 될 거예요. 이 상태로 다시 누수가 되면 이제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뭐 다른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예, 포장 잘해서 보내, 요 안내를 다 드려야 되겠죠. 이 피팅, 그 다음에 여기 누수됐던 부분들. 이런 부분 안내 드려야 또 조립할 때 실수 없이 작업을 하죠. 순행이 이게 문제예요. 온도도 착하고 다 잘 잡을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오래되다 보면 관리 못하면 이제 기판 쪽으로 순행이 누수되고 부식되고 나중에 불량이 나버리는 거죠. 어쨌든 예, 이번 영상도 이렇게 해서 좀 지저분해 보이는데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고 다음에 또 이제 영상 촬영해서 편집하면 예, 그때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예,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